석보면 보산리 이장 유철균입니다. 저희 마을은 해발 600구지의 습지형 분지로서 사람이 아주 살기 적당한 곳입니다. 여기에 주요 농사는 그 고추를 하고 있으며 고랭지 그 배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역사적인 천주교 성지가 있으며 그 밑으로 천연의 소담스러운 계곡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. 마을의 특산물로는 고추를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고추죽이 있으며 산에 온갖 꽃들이 피는 걸 이용해서 토종벌을 여러 농가들이 키우고 있습니다. 저희 마을은 천연 습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전부터 자연산 미꾸라지가 그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주어탕을 만들어 먹는 재미도 솔솔하게 있는 마을입니다. 해발 600구지에서 생산되는 송고버섯의 아주 감미로운 맛을 가진 버섯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마을은 신유박해를 피해서 그 숨어 사시던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. 15분은 그 사형을 당하신 순교한 장소입니다.